네, 지금 우리가 쓰는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셋업을 약간씩 바꾸는 중인데요. 예. 조금씩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를 모니터 하시는데 계속해서 조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 좀 반영하기 위해서 예.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부티크 이펙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 앰프 게인보다 오히려 되게 예쁜 기본 앰프에 클린 톤에다가 클린톤에다가 예. 일반 부티크 이펙터들을 연결해가지고 사운드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죠. 예. 앰프 게인을 쓰는 경우는 오히려 하이 게인이 유명한 앰프들, 뭐 예를 들어 마샬이라든가 뭐 메사부기, 오렌지 오렌지. 이런 류의 앰프들은 앰프 게인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그 클린 톤이 아름다운 뭐뭐 팬더 팬더의 트윈 리버브라든가 트윈 리버브라든지. 아니면 AC30이라든지 예. 복스 이런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티크 페달들을 이용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 게또 요새 트렌드에 좀더 가깝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원래는 팬더 이제 한로드 하이브리드. 디럭스를 들려드렸잖아요. 한로드 디럭스와 한로드 디럭스 게인, 앰프 게인 그리고 마샬 클린 톤, 마샬 앰프 게인 이렇게 네 가지를 들려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클린 톤을 지금 디럭스 리버브 앰프로 바꿨거든요. 예. 조금 더 클린한 클린 톤으로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디럭스 리버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또 실험을 거쳐서 트윈 리버브로 적용을 할 지금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 저희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 저희가 또좀 조절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팬더 클린 톤, 앰프 클린 톤에다가 팬더 게인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좀 있는 우리가 많이 페달들을 쓰는 통해서 저희가 사운드 메이킹을 좀 해볼 건데 여기 페달들은 기본적으로 TS9 크런치 박스 이외에 여러 코러스 모듈레이션류의 공간계 이펙터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전보다 좀더 보드로 메이킹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를 네, 팬더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샬은 기존과 비슷하게 마샬 클린톤과 마샬 하이게인 이렇게 네 가지 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앰프 세팅과 이 이펙터 세팅은 계속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조금씩 최적화를 바꿔나갈 겁니다. 시켜 갈 예정이니까 예. 여러분들도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의견 있으면은 댓글창에다 주시면은 저희가 또 10분 의견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와우가 끝내주네요. 와우가 엑소틱인데요. 네. 아, 우리 뭔가 약간 좀 되게 뭔가 톤이 되게 그렇습니다. 야, 아주 이게 모던하이드가 된이 느낌. 야, 좋습니다. 은총이가 그렇게 잘 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네, 은총 씨 지금 장비빨로 호도했어요, 주 선생님이. 네. 아, 은총 씨가 안 그래도 이제 팩탐을 하면서 워낙에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은총 저희가 씨 이런 아이디어들도 은총 의견입니다. 씨가 좀 많이 제공을 해주고 계신데 네, 앞으로도 이 팩탐과 기탐의 어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또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깁슨 USA 2018 SG 주니어 모델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2018 SG 전에 깁슨 시리즈들을 쫙 하면서 야, 올해 깁슨이 대박이다. 올해 깁슨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루머에 휩싸여는 있지만 그래서 뭔가 촛불이 타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활활 타오르는 건지 아니면 올해를 기반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왜? 멋진 깁슨의 면모를 계속 보여줄 것인지 이건 저희가 아직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2018은 그런 루머 속에서도 근래 저희가 뭐 밑에서 이제 뭐 따로도 얘기했지만 리뷰 이후에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래 한 5년 동안 최고의 해가 최고의 그 아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2018 깁슨의 전체적인 라인업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네. 뭐 가성비에 있어서는 가격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가격이 오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퀄리티의 향상과 그리고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확보가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희가 SG를 하기 전에 가장 고민을 했던 게 SG가 나머지 것들 다 지금 괜찮게 나왔는데 SG가 큰 사고를 칠수 있다. 네. 왜냐하면 가격만 봤을 때 드디어 SG 200 200 시대가 시대가 열렸다는 열렸다. 거죠. 여기서 만약에 SG가 뻘짓을 하면은 지금까지 2018로 쌓아왔던 그 모든 지금 뭔가 네. 긍정적인 기운들 SG에서 확 끊어버릴 수가 있다 했는데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SG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가 돼요. 2018 SG 주니어. 하지만 기대가 되지만 또 하나 불안한 건이 역시 올랐어요. 원소가 189만 원, 할인가가 170만 원. 기존의 SG 스탠다드보다 이 SG 주니어가 더 비싸요. 훨씬 비싸다는 얘기죠. 이거 이잘 단촐한 만들었네. 스펙에 야,
이 피카드 보십시오. 피카드가 여기 이제 픽업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여기 끝단 끝나는 데서부터 그냥 이렇게 온 이 특이한 느낌의 피카드에다가 랩어라운드 에다가 P90 독이어 아주 그냥 독특한 스펙으로 예. 감아놨죠.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189만원 건속가에 170만원 할인가 딱 10% 할인 적용돼 있네요. 전장 100cm, 두께 33mm에 2mm 프랫보드 저기 픽가드 올라가서 35mm 그리고 77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두툼한 느낌입니다.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네에게 로즈우드 지판 가장 전형적인 마마로 스펙이죠. 이건... 네, 화이트 버튼 머신 헤드에 네. 그리고 너트너비가 43.05mm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12인치입니다. 프렛은 미디엄 22프렛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역시나 24.75인치 629mm로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독이어 피구공 픽업에 원볼륨 원톤 랩어라운드 브릿지고요. 니트로 셀룰러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뭐가 없는 진짜 심플한 SG인데 170만원. 이게 불안한 거죠. 네, 뭐 톤이 얼마나 좋으려고 하는지. 근데 얘는 어차피 픽업도 하나밖에 없고 좋아봐야 SG 스탠다드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무게는 가벼워요. 무게 달아볼게요. 자, 무게 몇 대면? 2.56 썼습니다. 저는 88 썼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볍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설마 56일까? 2.56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2.81. 오, 네. 기가 막히다. 2.81. 어쨌든 SG는 2.8은 넘네요. 2.56이면은요 트랜스 어쿠스틱 무게예요. 야마하의 네, 어쿠스틱 무거운 거 무게입니다. 어쿠스틱이 암만 가벼워도 톱 일렉 기타보다 많이 가볍군요. 그렇죠. 네, 네. 일렉 기타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어쿠스틱보다 무겁다. 무겁구나. 그런 거죠. 2.81kg 나왔습니다. 사운드부터 볼게요. 디럭스 리볼브입니다. 디럭스 리볼브 크림 톤에다가 제가 딜레이가 들어와 있나 봐요. 좋네요. 이거 SG 주니어 소리 아니고 이거 앰프빨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저 딜레이도 껐는데. 네, 보들보들한 피구공 소리. 톤을 한번 확 죽여볼까요? 내가 크런치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좋다. 네. 마샬은 뭐 원래 마샬 소리. 생각보다 하이게인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시원한 사운드가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등장한 김에 디럭스 리버브에 가서 조금 더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좀 넣고요. 이번에는 TS9이죠.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우리 굉장히 마샬에서 생각보다 강렬한 하이게인에서부터 이런 부드럽고 풍성한 사운드까지
이 디럭스 리버브에다가 이렇게 페달보드로 세팅한 이 사운드가 오히려 좋네.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레인지 사운드를 모니터하시기에는 더 좋은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기타마다 조금 어울리는 그런 저희가 세팅이나 사운드를 찾아서 이 팬더 시연할 때 조금 더 네. 들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복스 시리즈 앰프도 하나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좀 네. 들려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기타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기타의 좀 특성에 맞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 튜브 그루브 그거 어디 갔냐? 네. 아, 튜브 타입 그루브 인했어요. 누가 세차하러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SG 주니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반주에 묻혀서 모니터 볼게 A마이너로 가겠습니다. 네. 어우 좋아. 소리가 확실히 소리가 차이가 너무 좋아졌네요. 좋네요. 네, 이거는 S 주니어가 약간 첫 등장에 조금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세팅에 들어와서요. 네,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은 2079화의 뮤직맨 커틀러스 BFR 모델이었는데요. 이 BFR 모델이 49대 전세계 한정 생산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47대 한정 생산 커틀러스 모델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광현 씨가 그 고향의 봄,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클린톤 네. 네, 그 또 연주를 보여주셨었는데 여기에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태진아 콩콩까네님. 태진아 콩콩까네. 네. 사운드 듣고 불현듯 굉장히 오르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클린톤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한 줄평 이게 기타야 건반이야 이렇게 주셨네요. 네, 태진아 콩콩까네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막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막내. 네. 알겠습니다. 이 막내가 뭐 똑똑하기는 하기는 한데 그 뭔가 이렇게 너무 집안 환경이 좋아가지고 네. 약간 과대평가된 것도 좀 있지 않은가. 네, 오늘따라 약간 더 환경이 더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퀄리티는 좋지만 가성비가 아쉽다 이렇게 가성비는 좀 사실 이게 뭐 소리가 좋아요. 좋았고 네. 오늘 뭐 모니터 환경도 좋았습니다만 이게 170이다. 기존의 이제 SG 스탠다드를 생각해보자면 솔직히 좀 과한 건 사실입니다. 네, 가격 상승이 140만 원만 과해요. 네. 이거는 네. 한 120이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그러면 뭔가 이 P90이라는 어떤 특수 스펙에 투자할 만한 그런 좀 서브 기타에 예, 투자하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170이면은 내가 이 P90의 랩어라운드 스펙을 갖기 위해 메인 기타 이상의 그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가?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 어떡합니까? 여기 써 있는데. 네. 예.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네.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점수 몇 대면? 네, 7점이요? 7점.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 가성비 좀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사운드가 좋긴 좋아요. 네, 그렇다고 120만 원 받는다 그래서 또 8점 이상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 120만 원이었으면 좀 8점. 8점. 네, 그러니까 8점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전 120이었으면 8.5 나왔을 것 같습니다. 8.5, 8.0, 네. 8.5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소리의 퀄리티의 문제라기보다 여기 이 기어는 가성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무래도 서브 기타와 메인 기타를 조금 더 분리를 해서 가격 정책을 펼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2018 모델들이 다 좋네.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는 뭐 인정. 이것도 네. 뭐 괜찮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전 세계 47대 한정판 뮤직맨의 커틀러스 BFR 모델, 또 지난 시간과 스펙이 좀 달라요. 얘는 애쉬바드. 네, 엘도 아니고 애쉬바드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47대입니까? 이랬더니 뭐 나무가 그만큼밖에 없었겠지 뭘. 이런 네, 현명한 대답. 우문 현다. 네. 아, 우문 우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47대밖에 없었던 애쉬 한정판 커틀러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